우리 이사야가 오늘 10장에 왔습니다. 10장에 왔는데 이사야 우리 10장까지는 약속과 경고 또는 구원과 심판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고요. 1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죠. 돌아오라고 말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요. 2장, 3장, 4장은 백성들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된 것, 사치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은 의외로 불의한 것, 남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5장의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탄식시죠, 그것도요. 6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뭔 일 하시냐? 사람을 부르시죠. 보좌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7장에서 쭉 말씀하셨죠. 9장, 10장은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10장부터는 좀 달라지죠. 앗수르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방들, 뭐 바벨론, 또 어딥니까? 그 유명한, 모압, 다메섹,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은 앗수르의 교만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9장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을 때 교만하고 그렇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재앙이 자꾸 오지요. 안으로는 혼란하고 밖으로는 적군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끊어버리고 백성들은 혼돈하고 공동체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가정이나 마을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10장 1절에 불의한 법을 만들었다. 나쁜 제도예요. 제도는 시스템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자꾸 그런 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제도, 나쁜 법, 불공정한 판결,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박탈, 하나님이 그거 화가 있다, 재앙이 내린다, 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헌법, 좋은 제도, 다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가진 자들은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그렇게 돼야 좋은 사회거든요. 하나님은 의외로 바르게 사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르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불의한 백성들 벌할 때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냐? 숨을 데도 없어요. 다 엎드러지고 죽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자는 바르게 사는 것, 바른 제도, 바른 법, 바른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나라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바르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고 삶도 발라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통치를 따라가야 된다. 자, 5절이야는 좀 바꿔져요. 내용이 앗수르에 대한 교만. 앗수르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 내 분노다. 잘못한 사람들을 때려요. 징계하고 진노하고 벌 내리는데 앗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경건치 아니한 나를 친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탈취하며 노락하며 진흙을 밟듯이 밟게 했어요. 왜? 그래야 회개하니까. 잘못된 사람은 좀 어려워야 그 좋아진 거예요. 나쁜 일 하는데 점점 잘 되면 그 더 복잡하죠. 하나님의 진노, 대적,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자꾸 못 살게 하면 원망하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그런 게 아닌가. 깨달으라고 그런 게 아닌가.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닌가.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마음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은 공이다. 바르게 사는 거다.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앗수르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통치하신 줄 모르지요. 그래서 그냥 너무 혹독하게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뭔 말하지요? 내 고관들은 왕들이다. 왜? 제국을 만든 사람은 그 지역의 왕들을 봉하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거지. 그들은 갈그미스처럼 또는 아르바처럼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이 말은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제 어떤 지명이나 거기서 내가 다 그걸 정복했다. 내 손이 다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신보다 뛰어났다. 그 당시는 자기들의 신의 가호로 이긴다고 다 믿는 세계였어요. 자기 신이 도와서 사마리아도 다 이겼다.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죠? 하나님 평가가 나왔죠. 앗수르 그 벌할 거다. 완악하고 교만한 눈, 자랑하는 거 벌할 거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있다면 안 되지요. 자랑해도 안 되고 교만. 하나님은 다 낮추시니까. 근데 앗수르가 강해지고 많아지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13절.
내 손, 내 입,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나라들 다 재물을 약탈했고 다 낮추었다.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스르의 자만. 내가 했다는 그거,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를 좀 쓰신 거고 높여주신 거지. 내 손으로. 오늘 아침 혹시 우리가 내가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했다서 안 된다. 우리 모든 리더도 교사도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부흥을 시켰다, 내가 건축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잘될 때 자랑 조심, 내 생각 조심해야 돼.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사실이죠. 공식이죠. 예. 14절의 표현은 뭡니까? 아마 옛날 사람은 어디 가서 새 알이 있으면 주워다가 먹었는 건데요. 그냥 횡재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세계를 얻고 나라 얻은 것은 새 알을 주는 것처럼 새 알을 주는 것이 뭐 힘들겠어요. 가서 그냥 손으로 집어오면 되지. 예, 내가 그렇게 다 얻었다.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근데 15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도끼가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도끼는 들고 찍는 분이 하시는 거죠. 톱이 어떻게 자랑하냐. 톱을 잡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 너는 지금 몽둥이나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어떻게 톱이 자랑하며 도끼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들고 쓰신 거지. 그래서 우리 자랑하는 것, 큰치하는 것, 세상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고 통치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가 아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안 줘요. 언제나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뭘 가질수록 은혜 받을수록 잘할수록 조심해야 되죠. 자, 16절도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파리하게 하시며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치실 겁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좀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뭐가 잘 되면 착각하죠.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해요. 아수르의 착각, 인간들의 착각, 나의 착각은 아닐까. 시편 2편에도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인간들이 왕노릇하고 야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죠. 인간들이 어째 저렇게 복잡하고 큰소리치고 높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늘에서 비웃는 거죠. 그리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쇠몽둥이로 질그릇, 나무로 때려도 질그릇은 다 깨져버려요. 쇠로 때리면 그 하나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죠. 착각하지 않아야 되죠. 예.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살아야 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17절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불이 돼가지고 그 가시들을 확 태워버린다고 말해요. 불이 나면은 가시도 소용없잖아요. 확 타버려요. 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 막 쑤시니까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 타니까 가시도 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불이 돼가지고 그 가시들 다 태워버릴 거다. 그럼 어떻습니까? 16절 그들은 어떻게 되지요?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화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이지.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강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뭐라지요? 기름진 밭, 기름진 숲 싹 타버려요. 그래서 19절에 몇 개 없어요. 그냥 다 그 많던 살림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살찌고 건강했는데 18절에 뭔 말 있죠? 병자처럼 점점 약해진다.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충성해야 되고 주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말씀을 헐새기면서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 아수르의 영광, 아수르의 번영, 아수르의 힘은 다 불태워버리지. 자, 그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까? 20절에 보니까 꼭 하나님은 냉겨놔요. 그래야 또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와요. 남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이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냉겨놓으십니다. 그래야 이들이 모판이 되고 다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22절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다 돌아오지는 않지요. 택한 자, 남아있는 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지요. 세상은 파멸이고 멸망일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 아시죠? 이 땅에 10분의 1이라도 남아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생각하고 뜻을 받들고 뭔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진실하게 돌아온 자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중보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뭔가 그들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신앙 지켜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잖아요. 잘난 사람도 안 믿고 배운 사람도 그러고 가진 사람도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뭐 핑계들이 많죠.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좀 비뚤어졌고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희망입니다. 이들마저 믿음이 들고 이들마저 하나님 안 찾으면 정말 이 땅은 이제 심판밖에 없겠죠. 그 남은 자는 중보기도 합니다. 전도합니다. 말씀운동 일으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꼭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꼭 믿는 자가 뭐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뭘 갖고 막 더 큰 집을 갖고